환상적인 퍼포먼스로 아이돌의 새로운 매력을 발견하는 시간. 꽃다발의 스페셜 랩, 너의 끼를 보여줘. 너의 끼를 보여줘. 예. 예전에 이분들이 학창 시절에 소풍이나 장기 자랑하면 과연 어떻게 놀았을까? 야, 야, 이걸 재밌죠? 보는 시간이에요. 네네. 그래서 준비를 하고 계신데요. 네. 아, 정영동 씨가 지금 저 잠깐 자리 좀 비우셨거든요. 네. 심사위원단인데요. 네. 아, 예전에 정말 끼 많았던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분들 마음을 또 잘 이해해 줄 겁니다. 그렇습니다. 심사위원단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자. 와. 자, 우리 홈런키 성대요. 엠블랙 지효. 정영돈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잘해주세요. 잘해주세요. 네. 일단은 심사위원 대장으로 나오셨죠? 네. 우리 홍록희 씨. 아, 홍록희 씨 아닙니다. 네. 토네이도 토네이도 홍. 토네이도 홍. 한국말로 회오리 로키. 회오리 로키. 아, 회오리 로키. 어느 동네 출신이에요? 네. 아, 전 부산 자갈치에서 태어났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침 그 블랙퍼스트를 4시에 새벽 4시에 들어오는 잡어 먹었어. 잡어. 잡어를 그만큼 예전에 놓으셨던 분이세요. 아, 그렇죠. 네. 평소에 조금 마음에 찍어두신 분. 일단 시크릿 되게 좋아합니다. 시크릿이야. 아, 나 찍어주는데. 그리고 예, 실제로 행사장에서는 LPG를 자주 봤죠. 아, LPG. 실제로는 LPG. 시크릿을 좋아하는 LPG를 자주 봐서 친하다. 우리 저 밤 행사에서 우리 LPG의 인기는 어느 정도입니까? 그 밤업계의 소녀시대죠. 사실, 노래도 알고 있네. 노래도 알고 있어요. 노래. 아유, 다음 곡에 소개 안 해요? 전해동 다음에 옆에 이제 우리 성대웅 씨는 뭐라고요? 아, 저요? 예. 까먹었지노. 예, 까먹었. 잠깐만, 제가 뭐 누구 했죠? 허리케인. 아, 허리케인데요. 허리케인데요. 성대웅 씨, 예. 그리고 저 뒤에 한번 좀 돌아보세요. 예. 반갑다 친구야. 반갑다 친구야. 반갑다 친구야. 우리 아래 쿨 룰라 쿨. 야. 아직도 연애 활동해요? 아니 저 오랜만에 나오셨어요. 아, 오랜만에 나왔죠? 예예. 예. 아, 홍록희 씨랑 성대윤 씨 그 예전에 활동 시절 잘 모르잖아요. 아, 그렇죠. 엠블랙의 지호 군이. 지호. 오늘 동안 출연진들 중에서 남자 중에 가장 어려요. 정상적이에요. 저기에 앉아 있긴 너무 아파. 너무 아파. 니네도 여기 앉아. 저희 프란체스카 세 명 소개해주세요. 네. 자, 정영동 씨. 네. 아니 갑자기 아, 심사위원으로 갑자기 나타나셨어요. 아, 사실 네. 오늘 굉장한 대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세 분 가지고는 좀 공정한 심사가 좀 힘들지 않겠나. 아~ 사실 제가 또 보기에는 MC 자리보다 그 자리가 훨씬 어울리는 듯. 넌 빠져! 야, 빠져! 너도 가! 나도 짜증나! 아, 심사에 앞서서 우리 때 유행했던 춤은 이런 춤이다. 그렇죠, 그렇죠. 잠시 좀 보여주고 한번. 네, 심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홍록 계십니다. 저는 리듬 탄다. 아, 진짜. 아, 진짜 리듬. 아, 역시. 역시. 가볍게, 가볍게. 좁은 공간에서. 좁은 공간. 움직임이 작아요. 아, 예. 아, 여기 너무 좋아. 야, 야, 홈런키 그냥 선이죠, 저게. 끝날 때 꼭 그 엉덩이 한번 쪼아줘요. 네. 자, 바로 다음에 성대윤 씨 보죠. 사실 또 저희 때는 서태지 와이. 그거 뭐 빠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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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빠
찾아와서 엠블렛입니다. 엠블렛. 지효. 우! 브라보. 다시 요 정도로 와서 제가 춤에 좀 그 유명증이 있습니다. 댄스가 아니에요? 네. 멤버들? 저 멤버들 말고 혼자 나와서 춤춘 적 처음이죠? 네, 처음이에요. 네. 지금 되게 긴장돼. 네. 자, 이분들과 함께 이제부터 본격적인 장기자랑 할 텐데요. 심사 방법이 있죠? 그렇죠. 네, 네 분이 기립. 네 분이 다 일어나면 맞죠. 여러분들 흥분해서 일어나는 횟수에 따라 저희가 그렇죠. 어쨌든 저희는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 그거 하나 꼭 말씀해주시면 네. 그렇죠. 아, 역시 정현우 씨가. 얼마나 자. 냉정하면 숙녀시대는 안 봐도 될 거야. 나도 택스 하자. 택스. 옷까지 다 입었는데. 아니, 옷 입었으니까 제들께 사진 찍고 집에 가라고. 근데, 저는 먼저 어느 팀부터 보고 싶으세요? 저는 그 밤에 우리 친구. LPG. LPG 한번 보겠습니다. 아, 오랜만에 배 들어와요. 하자. 오랜만에 배 들어와요. 준비됐다. CPG 더 하우스. 어, 좋아요. Let's go. 가자. 아, 예, 춤을 정말 안 해요. 원래 왜냐면 이 춤의 그 가장 그 기본적인 매너와 네. 재미가 뭐냐면 혼자 막 추다가 마음에 드는 파트너 만났을 경우에 서로 어깨를 잡고 추는 거거든요. 아하. 딱 이렇게 딱 일어나서 그래서 되자마자 벌떡 일어나셨군요. 나도 모르게 옛날 생각이 나서. 저 친구들 근데 매너가 되게 없네. 나 눈 뜨니까 아무도 없어. 나한테는 없는 거야. 따르따르 아, 그래요? 네. 음악이 끝날 무렵에 성대현 씨가 일어나셨어요. 네. 화가 나서. 혹시 파트너 없을까 하고 일어났어요. 그래서 충분 세 분 일어나셔서 75점입니다. 75점. 네. 이번에 다음 팀을 성대현 씨가 주목해 주세요. 아, 그러면 쉬어가는 의미에서 숙녀시대 한번 볼까요? 숙녀시대? 숙녀시대 한번 볼까요? 분위기 좀 더 올라가. 숙녀시대!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화장실 갔다 오실 분들은 지금 갔다 오세요. 놀라지 네. 마세요. 그냥 공정하게 해주세요. 아니, 저 죄송한데요. 죄송한데 그 공연 보다가 화가 나서 일어나는 것도 정체 포함이거든요. 정체 포함이에요. 맞지. 이게 막 아우 이게 네, 안 돼요. 안 돼요. 포함이에요. 다 포함이에요. 아우 제발 이 노래. 아 이 노래가 얼마나 좋은 노래인데. 어 야 어. 출발 좋아요. 오. 아, 물 없나? 어, 또 안 맞기 시작했어요. 어, 저 안무가 슬슬 안 맞기 시작했어요. 얼마 못 가요? 지켜봐, 굳이 성 좀 보게. 아직까지 괜찮아요. 어, 괜찮아요. 예. 장현우 씨가 좀 봐줘. 예, 장현우 씨 혼자 봐줘. 혼자 또 튀어요. 예. 감사합니다.
아니요. 지옥은 일어났어. 기립박수 나왔어. 이거 하는 거야 대체. 진짜. 이래도 진짜 정말. 역시 저한테는 지효 씨밖에 없네요. 예예. 예.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이런 거 안 됩니다. 예, 이런 거 타치 안 돼요. 예, 우리 심사 타치 안 돼요. 오, 정말 너무 잘한다. 예. 진짜 정말. 사실 이 춤이 되게 어려운 춤인데 되게 두 분, 뭐 세롬 씨하고 지성 씨 너무 열심히 잘해줬는데 영란 씨가 좀 과했어요. 나이가 들어서 이제 현기증 때문에. 죄송한데요. 세롬 씨는 여기서 봐도 장영란 씨 입술은 보입니다. 네? 아니 이거는 하나 충고드리고 싶네요. 구지성 씨한테. 옛날부터 어른들이 말씀하셨어요. 친구 잘 만나라. 웃는 자극이란 말이죠. 그렇죠. 친구 잘 만나야 되죠. 구지성 씨가 어떤 분이었는지 네. 오빠를 한번 만나보죠. 오빠! 오빠 불러주세요. 오빠! 오빠! 자, 첫째 오빠, 첫째 오빠 부탁드릴게요. 첫째 오빠! 아, 그, 저기 나 알아요. 일본 유학 갔다는 그 오빠네. 아, 그렇죠. 일본 유학 갔다는. 첫째 오빠예요. 일본에 일본에서 낙가무라고 부릅니다. 말도 안 돼. 진짜 친오빠예요? 예, 예. 이남일려거든요. 아, 진짜로? 예, 이남이죠. 이남이죠. 아, 거짓말 진짜 진짜. 예? 첫 번째 사진 아니죠? 직접 물어보세요. 아니죠. 아닌 것 같아요. 예. 아니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이랑 아까 그 아저씨랑은 다른 사람이잖아요. 잠깐만요. 오빠에서 아저씨가 됐네요. 아니 근데 어쨌든 승려시대는 25점. 25점. 자 다음 우리 정영동 씨가 한 팀 골라주세요. 아 제가 부르지 않으면 이분들은 그대로 또 놀이 될 수 있어. 오늘 봐봐 마음 무섭게. 예. 굴러라. 내가 잘했어. 여기 잘했어. 저희가 나간 부분 있죠? 판타지 보여 할 때 앉아있다가 그렇죠. 그때 맞아 다 나갔어요. 그때 나가는 거예요. 아니 근데 저 궁금했는데 아. 저 김지현 씨만 지금 정상 의상을 입으셨잖아요. 네. 근데 아무도 파트너가 없었어요. 네. 아 성기현 씨가요. 막 아주 정신 춤추다가 저한테 미안하다고 보고 그냥 네. 가더라고요. 아 제가 네. 제가 이렇게 자세히 봤어요. 네. 춤을 추다가 도망가더니 정인도 네. 씨한테 저 아주머니 오셨어요. 네. 네. 저한테 대부분 생일날 큰 언니가 동생들 데리고 오잖아요. 나도 아. 큰 언니가 오신 거죠. 아. 지금 제가 콜롤라 100점입니다. 두 팀이 나왔나봐. 두 팀이 나왔는데 이제 100점 맞아야 되는 거거든요 네. 지금. 자 그러면은 진거양이 소속된 우리 시크릿부터 볼까요? 아 귀엽게 입었는데.
박수! 박수! 아, 나 몰라! 아, 나 몰라, 진짜! 아, 나 몰라! 아, 나 몰라! 어떡해! 어떡해! 나 몰라! 여기 무거워 무거워 누웠어 얘는 우리도 못 들어 여러분 이건 안 됩니다 이건 안 됩니다 저 손님 형들아 여기서 주무시면 입 돌아가요 입 돌아가 저졌어 입 돌아가 입 돌아가 다시 6시 넘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정확히 3명이 나왔어요 해서 75점입니다 정영동 씨가 끝까지 예. 버텼어요. 아 왜냐면 증거 바지 없는 시크릿은 시크릿이 아니다. 그렇죠. 제일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우리 저 심사위원 분들 오늘 처음 나오셨는데 그거 못 보셨잖아요. 아니 꽃다발 저 명물이 하나 있거든요. 어 진짜요? 저 이거 한 번씩 하시면은 큰일 납니다. 아, 뭔데요? 뭔데요? 증거 지금 끝났잖아요. 빨리 갔다 오세요. 빨리 갔다 오세요. 예, 기다려 드릴게요. 예, 빨리 갔다 오세요. 네. 증거 바지라고? 아, 증거 바지. 네. 저희 그런 표현 있죠? 쓰러진 소도 일으킨다. 오. 아, 그런 증거. 아, 그 삼각지가 아니고, 네. 이제는 쓰러진 소를 일으키는 게 증거가 된 거죠. 증거 바지. 아. 자, 이제 마지막 승부 팀. 펌맨에. 펌맨에. 일단 인사부터. 우리는 펌맨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 벌써 반지를 났다. 야. 나 언제 벌써 반지를 났다. 혹시 제 신발 벗어? 아니 신발 왜 벗어요? 아, 이 팀의 특징은 늘 신발 벗어요. 아이 진짜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그럼 NC당 저 신발 신지 말고 나오던가. 예, 예. 아, 비율이 중요하겠다.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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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포어민이세 무대입니다. 한번 주세요. 마지막에 예. 상체를 들어 젖힐 때 예. 어우 그 아우. 멋있었죠? 네. 아우. 표현을 아 여기 표현을 못 하시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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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가 아니, 그렇게 꺾일 줄 몰랐어요. 예. 예. 너무 많이 꺾였다 이거. 예. 최주호 선수. 예. 예. 잠깐요. 지현 형이 또 뭐 할 게 있다고요? 아 그래. 재능 많은 친구예요 우리 지현 양. 우리 아, 지현 양이 재능이 있어요? 진짜 야, 여러분 잘 모르시죠? 네. 지현 양이 그렇게 재주가 많아. 최고 최고.
중요한 거는 지현 양이 그 재능이 본인 재능인지를 잘 몰라요. 이게 현아 씨가 더빌어서 나와서 해요. 네. 그러면 아 보세요. 예. 이번에 뭐예요? 이번 어떤 재능? 수박 먹고 참치면 아 있어요. 자, 수박 먹었어. 수박 먹었어요. 나온다. 아니, 다 보고 나온다. 그러다 까지겠어요. 허리도 꺾고 이것도 하고 다 보여줘. 아 지금 배틀 붙었어요. 배틀. 아 진짜로? 지금 이 모습도. 이 모습도 점수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랑 아주 훈련 도시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 저하고 정영도는 아직 안 일어났어요. 네? 못해기구나. 동작이 뒤로 젖히는 네. 거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네. 오! 오! 와, 이거. 자, 바로 이어갑니다. 우리 진거야. 지자체 이것도 보셨어요. 아, 요거는 가까이서 보셔야 돼요. 진거야, 바로. 네, 저 가까이서. 여기 앉아왔네. 야, 진거! 자. 나 처음이야 오늘 내가. 야, 보호해야 돼. 와, 한 번도 없어. 보호해야 돼, 보호해야 돼. 한 번만 더 하면 안 돼. 다시 해야 돼. 다시 해야 돼. 진짜. 아니, 진짜 이 프로 너무 재밌어. 아, 나 진짜. 잠깐만, 제가 빨로 해도 돼요? 아니요. 여러분, 지난주에 양택수 씨가 나오셔서 20대가 돼서 돌아다녔어요. 야, 진짜 선생님. 자, 그럼 다시 한번 진거 양에 박수 한 번.